집단주의는 개인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학술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덜란드의 홉스테드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세계 한 50여 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IBM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조사를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기준이 나왔어요. 자, 이때 홉스테드가 생각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주의인 경우에는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 집단주의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결속력이 강한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심리학에서 차용을 해서 주로 이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자, 처음에 이 개념을 심리학으로 가져온 사람은 그리스의 사회심리학자 트리안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트리안디스는 자기네 나라, 이제 그리스에서 경험했던 것과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상당히 이제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났던 부분이 바로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리스 여성과 미국 남성이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리스 여성은 항상 집에 가면은 막 이제 형제도 많고 사촌들도 많고 뭐 이모, 고모, 삼촌 막 항상 이렇게 떠들썩한 대가족이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고요.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한 가족, 그러니까 핵가족이죠. 부모님과 자녀. 예, 자녀가 뭐 몇 명 없으면은 이제 그대로 살고 있는 자,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의 차이가 이런 가족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고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심리학에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양은 집단주의, 서양은 개인주의라고 이제 구분이 되면서 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안디스가 이제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되는 조건들을 이제 I 요인, 개인주의 요인이라고 명명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수렵 채집 사회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 되고 싶다. 산업 정보화 사회, 또 자원이 풍부하거나 부유한 사회일수록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서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내 생활을, 나의 삶을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렵 채집 사회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 나의 뭐 동물을 찾는 능력, 이게 우선이 되는 거죠. 또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또는 정보화 사회 이런 데는 개인이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사회입니다. 극빈층은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없는 정도로 극빈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죠.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뭔가를 나누고 이럴 여유까지 없으면은 오히려 개인주의 문화로 간다. 각자 도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주의는 서양을 의미하고 집단주의는 동양을 의미한다.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오해인데 그 심리학에서 연구 자체가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이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근데 트리안디스가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념을 구체화할 때 이 양반이 생각한 집단주의는 그리스 사회였어요. 그리스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 문화죠. 서양에서도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있고 동양에서도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동서양을 단순히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인가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우리가 쉽게 개인주의 사람들은 뭐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북유럽, 뭐 유럽에서도 이제 서유럽이나 북유럽 정도에 해당을 하고 그 외에 뭐 남유럽, 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또는 이제 동유럽, 뭐 폴란드 저쪽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가족 중시하고
사회의 조화라든지 책임, 구성원들의 책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동서양을 단순히 나누는 것은 아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죠. 한국, 중국, 일본 정도가 집단주의 문화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외에도 뭐 인도, 뭐 서남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집단주의에 대한 네 번째, 그리고 가장 큰, 가장 오해가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제 집단주의는 전체주의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2차 세계대전 경에 독일, 나치즘이라든지 이탈리아, 파시즘이라든가 일본, 군국주의, 또 이제 스페인, 뭐 프랑코 정권 있을 때 이제 이런 문화를 전체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일본 빼고는 서양 문화죠. 동서양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들은 희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힘을 잃은, 더 이상 채택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집단주의는 개인이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뭔가 의무도 갖고 책임도 다하지만 이게 거기에서 개인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개인이 무시당하는 문화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문화가 이제 집단주의라고 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문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도 아니고요. 우리는 독일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을 무시하는 나라야. 우리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뭘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이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가 어디까지 이제 발전을 하느냐 하면, 자, 집단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집단주의 사람들은 불행하다.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이제 한중일을 비롯한 이제 소위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알려진 동양 쪽 나라들이 서양 나라들보다 행복도가 낮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굉장히 피상적으로 잘못 생각하시게 되면 개인주의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구나, 개인주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착각을 또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행복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지 이것 자체가 개인주의 문화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집단주의 문화가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내가 오늘 아무리 기분이 좋고 몸이 좋고 행복해도 우리 집에 우환이 있거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편찮으시거나 뭐 형제, 자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바로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연결이 바로 이루어지기가. 근데 개인주의 문화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집에서 가족이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내가 일단 괜찮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도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지 곧 개인주의가 더 행복하고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그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 장면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자, 이 한국 학생들은 그 집단주의에서 배우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을 짓밟히고 개인이 뭐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참 발표를 못해. 토론 수업 같은 걸 할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저는 제 수업에서 토론 수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자랑인데. 그렇고 굉장히 이런 이제 평가도 좋았고요.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자, 관건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말을 쉽게 안 꺼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말을 시키려면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한마디 시켜봐서 말 안 한다고 아 집단주의라서 애들이 말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 공부하신 분들이 생각할 그런 사고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쉽게 교수님들한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연장자시고 교수시고 또 그분의 어떤 가진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하는 거지
학생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여러 뭐 산업이랄지 과학이랄지 문화예술이랄지 한국 사람들이 창의성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야 될 것은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창의성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집단주의에서의 창의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런 생각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집단주의는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